예, 안녕하세요.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은 메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은 불리운이요. 이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건데요. 지금 조폐공사에서 민트세트를 2023년 민트세트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. 저는 좀 약간 아쉬운 게 있는데요. 22년, 23년 쭉 한국은행에서 이제 민트세트를 발표하는 건 좋은데, 조폐공사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민트세트가 있거든요. 이 치우천왕이 대표적인 거고요. 그 다음에 12지신. 12지신도 중간에 뭐, 나왔다 안 나왔다면 했지만, 그래도 계속 끝에는 꾸준히 G 이렇게 나왔는데, 그 다음서부터, 이게 안 나왔잖아요. 왜 발행을 안 하는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계속 발행을 해서 뭐 12지신가 한번 돌아가도 되고 전체적으로 뭐 계속 돌아가서 모양을 좀 바꿔서 나와도 되는데 한국은행 민트세트를 발행하면서 예, 민트세트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 치우천왕도 단종됐고 예, 12지신도 단종된 것 같아요. 이거를 들고 나온 이유는 이 안에 이제 불리온 때문에 들고 나왔는데요. 이렇게 여기도 치우천왕이 있습니다. 치우천왕인데 그람수가 좀 틀리죠. 여기 보시면은 15.5g, 2분의 1, 여기 이제 2분의 1 온스라고 하는데 2분의 1 트라이온스, 예, 2분의 1 온스 불리온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민트세트가 좀 부족한 면이 1원, 5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은메달이 있는 게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거든요. 일본 같은 데는 일본 민트는 은메달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한국은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거는 그냥 그것만 하고 더 이상 뭐은 불리온을 넣진 않는데 조폐공사에서 은 불리온을 넣어서 발행을 했습니다.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요. 가까이서 보셔도 뭐 민트 세트니까 뭐 나머지는 다 아셔도 이렇게 방패 모양 이렇게 예, 치우천왕이 예, 방패 들고 서 있는 모습 예, 굉장히 고급스럽죠. 예, 지금 여기 이제 방패 모양 있는데요. 이게 2017년, 18년 예, 그 다음에 19년, 26년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. 프루프 세트는 돋보이게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앞에 튀어나온 거를 이제 처리할 수도 있고 바닥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바닥을 다 처리했습니다. 그리고 진짜 고급스러운 게 여기 동그란 원이 있거든요. 원을 왔다 갔다 하면 AG AG라고 보여요. AG는 이제 은의 기호잖아요. 그게 AG가 보이고, 그 다음에 99가 보이는데, 99.9가 보이는데, 이건 이제 파인 골드라는, 여기 99, 999가 여기도 보입니다. 그래서 이 파인 골드라는 거를 예, 나타내기 위해서 예, 만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순도가 높은 은이라는 거죠. 그래서 방패 모양이고, 앞면을 보시면, 굉장히 웅장한 예, 모습이 나타납니다. 지신이 이제 말을 타고 예, 가는 모습. 요거는 예, 요거는 이제 활 시위를 당긴 것 같아요. 예, 요거는 이제 서 있는 모습. 이거는 칼을 들고 예, 어딘가를 보는 모습. 우리나라 주화기술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합니다. 좀 아까운 게, 굉장히 아까도 민트세트 얘기했지만, 계속 좀 발행을 해줬으면, 조폐공사에서도요, 예, 굉장히 바람이 큽니다. 불리온 메달도 계속 발행해줬으면, 예, 굉장히 좋겠습니다. 조폐공사,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것, 은 이제 민트 세트가 다지만 조폐공사에 나오는 것들도 요새 인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
조폐공사에서 나오는 불리온 이런 것들도 모아두시면 굉장히 그 좋은 것 같아요. 예전에 시집 가는 날, 장가 가는 날 그거 굉장히 천대받던 민트들인데 지금은 거의 구할 수가 없는 레이어급으로 점점점 가고 있거든요.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은 불리온, 예, 치유천왕처럼 이렇게 이슈가 확실한 한국 거, 그다음에 멋있는 거는 아마 계속 꾸준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폐공사 쇼핑몰 들어서 한번 더 보시고, 예, 그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치우천왕 불리온, 불리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병호 수입TV의 이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